영상인들도 이제 패션을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면 저처럼 머리 부시시하게 하고 다니면서 옷도 되게 못 입고 꼬질꼬질하게 다니면서 어디 가서 막 카메라 꺼내면 못생겼다고 무시받아요. 장비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영상인들도 패션이 필요한 시대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짐벌 파우치.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핸드폰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오스모 모바일 2가 여기서 쏙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난방을 입었는데 오늘 패션이 상당히 지금까지 영상 중에서 좀 정리가 됐죠. 딱 들고 다니면서 한쪽에는 이렇게 옆으로 매는 홀스터, 한쪽에는 파우치, 이러고 딱 어디 가면은 어딜 가도 유튜버, 어딜 가도 크리에이터 딱. 응? 안녕하세요. 장비 안 갖고 오셨어요? 장비요, 늘 갖고 다닙니다. 잠시만요. 딱. 장난 아니겠죠? 가격적인 부분도 되게 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뭐랄까요, 홀스터 같은 경우는 여행 갈 때 그냥 저처럼 이렇게 아웃도어한 사람들, 막 이렇게 너털너털 막 다니는 사람들이 필요할 텐데, 요거는 여성분들이 정말 짐벌 갖고 다닐 때 여자가 되게 막 이렇게 빼끔하고 막 무겁게 다니고 막 그러면 남자분들도 막 볼 때 저분 유튜버 하나 보다 하는데, 어디 갔을 때 이런 것도 하나 갖고 다니면서 동창 모임, 애들아 나왔어 딱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냥 보고 저 가방 봐, 저 파우치 저거 어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애들이 화장품 뭐 들어가 있나 딱 열 때 우리는 짐벌을 꺼내는 거죠. 하이 가이즈, 우키고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생이 갈 때 아저씨 2탄 템을 갖고 왔어요. 그 제품이 뭐냐면 바로 짐벌 파우치예요. 우선 이 짐벌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짐벌 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조명, 여러 가지 촬영 장비들이 들어가는데 뚝대기 카메라도 여기에 쏙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짐벌 파우치에는 짐벌이 잘 들어간다는 얘기죠. 보시면 짐벌 색깔하고 이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어딜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패션적으로도 촌스럽지 않고 멋있게 꺼낼 수가 있어요. 하이 가이즈! 나왔어! 오늘은 내가 이걸 들렀는데 짠! 컨셉을 괜히 이렇게 했나? 다음 리뷰 때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